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를 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드 블로우 하면 이제는 이병옥 또는 옥선생 또는 옥스윙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는 귀에 익은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블로우, 옆에서 친다, 아니면 옆에서 폭발을 시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저는 측면 타격, 측면 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드 블로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이 있다면 공의 오른쪽을 보고 그야말로 본능적으로 공을 때리는 이 동작. 그랬더니 저한테 많은 반문이 들어옵니다. 아니, 골프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도 보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 블로우를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전에 사이드 블로우를 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야말로 공에 오른쪽을 보고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세게 치고 싶다면 세게 치고 살살 치고 싶다면 살살 치지만 여기에서 어드레스는 정상적인 어드레스, 클럽 페이스는 타겟의 스퀘어, 정말 내가 어디를 쳐야 될지를 공을 쳐다보고 들어서 공을 친 다음에 앞으로 보내는,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린 힛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깔끔한 히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높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진짜 내가 어디를 칠지를 쳐다보고 이때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 유지하고 들어서 치면 싹 예쁜 베이비 드로우가 나는 그런 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어디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상체 주도적인 스윙으로 공을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를 우측으로 돌려놓지 않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내가 사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이 사이드를 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바디턴 방식이 있습니다. 즉, 백스윙을 들고 지금은 쳤지만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몸이 돌면 공이 자연스럽게 사이드를 치고 나가는 형태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사이드 블로우와 수동적인 사이드 블로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즉 능동적인 사이드 블로우는 내가 우측을 바라보면서 빡 때리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수동적인 사이드 블로우는 내가 사이드 블로우를 딱히 치겠다는 의지가 없어도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몸이 힙턴과 바디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클럽 페이스가 측면으로 오게 되고 공의 옆면을 히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이드 블로우 형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스윙에서 이러한 백스윙을 할 때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형태로 처지는 모습, 즉 능동적인 내가 적극적으로 사이드 블로우에 개입하는 동작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의 스윙 형태가 상체를 위주로 하는 스윙이라기보단 몸의 회전에 의해서 공을 때리는
바디턴 스윙에 가까운 스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능동적인 거, 내가 공을 사이드 블로우를 하겠다라고 보는 건 진짜 공의 옆을 보고 이런 식으로 쳐서 공을 보내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내가 사이드를 정말 치는 겁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거, 치겠다는 의지보다는 백스윙을 들고 몸이 바디턴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 사이드가 맞아서 나가는 형태가 되는 이러한 스윙.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디턴을 배울 때는 사이드 블로우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수들도 굳이 돌면서 치면 되는데 왜 오른쪽을 봐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를 칠 수 있는 맛보기로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내가 히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초보 골퍼나 초중급 골퍼는 인위적으로 공을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손끝에 감각이 살아있고 내가 분명히 시선이 똑바로 보지 않고 옆으로 봐도 이 어색한 시선 속에서 공을 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는 안정되게 내가 능동적으로 공을 사이드 블로우를 할 수 있다라고 된다면 거기에서 바디턴을 응용을 해서 백스윙을 들고 옆을 치는 이러한 연습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임팩트 순간에 공의 옆면을 때리는 타격 훈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이드 블로우라는 개념은 옥선생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습가도 딱히 사이드 블로우라고 했던 교습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운 블로우나 어퍼 블로우, 디센딩 블로우나 어센딩 블로우. 하지만 제가 가장 강력하게 믿는 타격 방법은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여러분들께 사이드 블로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이드 블로우에서 파생되는 옥스윙의 형태가 얼마나 효율적인 스윙인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항상 믿고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교습가의 신념으로서 여러분께 영상을 만들고 레슨을 제공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